감사합니다. 성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사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리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살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게 쌈나이까. 우세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아, 또 저 이야기 하시네. 다 아는 건데 아마 그럴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사마리 여자가 그 마음이 변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자주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여자가 변한 건 너무 당연하겠지만 다 같은 인간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능력은 나에 끼지 않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이 막 전에 강팍했던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고와지고 아름다워지고 겸비해지고 하는 걸 보면 전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4장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깊은 것도 아닌 여자인데 여자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게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 여자 마음에서 이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세상에 물 한 모금 마신다고 금방 갈증이 해소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그 속에서 영성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고? 그건 진짜 너무 지나친 이야기야. 너무 지나친 이야기야. 어떻게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 너무 가슴이 뜨거운 게 뭐냐면,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정말 그 물을 마시면 내가 목마르지 않겠구나. 나 영원히 갈증을 내가 피할 수 있겠구나. 또 물길로 오지도 않아도 되겠구나. 어떻게 그 말 한마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뒤에 저는 지난 열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에 제가 파라과이 갔는데, 파라과이 전 루고 대통령이 와서 감사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분이 오시더니 성경을 펴가지고 창세기는 앞에는 한참 찾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구원받고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쭉 읽으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말이 야곱이 뭐냐면,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같이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 오늘 저녁에 축복해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늘 보고 살아요. 얼마 전에 북극에 탐험하는 분이 저를 러시아에서 만났는데, 내년 4월 10일부터 15일 사이가 북극 탐험하기 제일 좋은 날이라고. 18,000유로가 드는데 한 사람 가는데, 목사님은 제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북극 한번 사모님하고 같이 가십시오 하는데, 평균 온도가 뭐냐면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33도라고 그러더라고. 평균 온도. 나 그거 하면 얼어 죽어요. 괜찮다고. 그분 막 수염이 이렇게, 나도 당신처럼 수염 길러야 하느냐고. 난 수염도 많이 안 나는 사람이 그만큼 나지도 않는다고 막 웃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마음하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나오는 그 말, 이거는 저분이 하는 소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는 소리야. 이건 주의 말씀이야. 이건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저 자매는 절대 저런 이야기 안 해. 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 속에 일을 하셔. 저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 이야기요. 세상에 어디 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이야기, 똑똑한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 막 나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속이는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의 입에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사는데, 살긴 이 세상을 살지만 저는 이 세상에 살질 않습니다. 저 이 땅에 밥을 먹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든 신비한 세계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며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 소포라체 혜미가 우리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앞에서 이 모니터에 비치는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고 이런 말 하십시오. 재미 이빨이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옥수수 치과에 이성호 장로님한테 재미 이빨 좀 이렇게 고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아 예 된다고 그래 이래 하면 되겠다고 간단하게 되겠다고 재미 불러가지고 이번에 서울이 있을 때 그 치과에 가서 이빨 조금만 손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 아마 기뻐해 갔어요. 저는 했는 줄 알았어요. 그저께 만났는데 너 이빨 했냐 하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단장님한테 허락도 못 받았어요. 나 같으면 막 하고 싶었을 텐데. 그 합창단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전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합창단만 위해서. 세계 최고는 그냥 세계 최고 되는 게 마음이 먼저 갖춰져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정말 우리 육체만 알고 내 자신만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일을 하면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우리가 하는데 제 딸이 아침 6시에 나가요. 6시 나가서 그 합창단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합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하루 종일 집회 시작하기 몇 분 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첼로하는 박현숙이가 상페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 학교 졸업했냐? 예, 졸업했어요. 언제? 2년 전에요. 공부 더 안 하니? 아니요. 왜? 그라시아서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세계 최고의 학교 산페드로 국립음악원을 배우면 여기서 배우면 훨씬 더 좋아서 여기는 더 훨씬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을 다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뭘로 다듬느냐 하면 금강석으로 다듬는 것도 아니고 망치나 칼로 다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마음을 다듬어 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도는데 처음에 막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반대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전에 욕망이 나를 이끌고 내 쾌락이 나를 이끌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나를 이끌고 그런 끄는 그것들이 힘을 잃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어요. 찾아줘요.
저건 저 사람 이야기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 전 예수님이 저 안에서 말씀하는 거야. 저 이야기는 저 사람 이야기 아니야. 막 그런 걸 강하게 느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매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탈세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 자매 속에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매 세관원한테 자세히 그대로 숨김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 이 자매가 다른 사람 다 숨기는데 이 자매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 추징금이 몇 억, 그리고 벌금이 몇 억. 그냥 이 자매 그냥 다 무너질 것 같이 보였어. 이제 더 사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사업에서 몇 억짜리 추징금이 나오고 벌금이 나오니까. 근데 그 자매가 전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탈세 안 하면 사업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 사업이 적은 사업이 돼서 세금을 다 내면 절대로 사업이 안 될 줄 알았어. 최근에 내가 일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탈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탈세를 안 해도 장사업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걸 다 다른 길을 열어줘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불과 한 1년 사이에 그 몸 다 복구할 만큼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저 자매가 박목사님 이야기 듣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 망할 것 같았는데 그 말을 고집을 듣는 그게 너무 아름답고 이제 이 자매가 예수님이 쓰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난 사마리아 여자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막 강하게 와 닿는 것이 어떻게 여자가 바보도 아니고 병신도 아닐 텐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속에 영생토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그 말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고 이해 안 가는 이야기인데 여자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을 뿐 아니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이 여자는 그 물을 주님 말씀 그 물 생전에 들어보려 듣도 보도 못한 그 물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얻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이 여자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여자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 신비한 것은 제가 한 번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면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찾아갔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혼자 오셨습니까? 예, 혼자 왔습니다. 누가 같이 왔죠? 아닙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아파트 앞에 낯선 차들이 서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낯선 차 서 있지요. 매일 우리 집에 도난 장치가, 저 뭐야, 도청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이분이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 보면요. 낯선 차가 다 와서 있다가 내가 발견할까 또 차를 바꿔야 딴 차가 와 있고 또 딴 차가 와 있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상한 생각 하나가 자기 마음 속에 들어와서 청와대 자기를 감시를 한대요. 24시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왜 당신을 감시하겠습니까? 당신같이 선량한 시민을.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근데 감시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보면 늘 내 곁에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고. 너무, 우리가 볼 때 너무 우스운데. 너무 우스운데 자기는 막 불안해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우스운 것은 웃지 못할 일이죠. 그분은 목사님 생각이 틀렸으면 내 말이 맞습니다. 자기 생각 옳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이 세상을 사람들을 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악으로 끌려가려고 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럼 절대 악으로 안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단은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막 그 여유를 없게 만들고 막 그래서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초조함 속에 뭐라면 그런 막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해 점점 더 약해지면서 악하게 정말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막 그 문신하고 막 어깨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개인적으로 너무 착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우리가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못 견디다 술 마시고 그리고 정말 마약하고 그리고 막 자기와 대화가 안 되고 사람들을 그렇게 막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거나 성경을 읽어야 하거나 잠깐 일해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야 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그 마음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이나 막 악한 마음이나 그것들을 힘을 얻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하시다가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게 물길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자, 네 말이 옳도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가씨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 아가씨가 결혼했어. 결혼에 참석을 못해서 축하 전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뭘 전했다고?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 사랑이 뭐 온전한 사랑에서 참 구제해줬다. 요한 1서 4장 18절 딱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전신전하고 직원이 요한 1서 4장 1, 뭐였네. 요한 1을 빼먹고 요한 4장 18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친구한테 전문이 와서 딱 기뻐서 딱 보니까 요한 4장 18절이 무슨 말입니까? 네 남편 다섯이 있어서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은 네 말이 참되도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막 싸웠다 하더라고. 아니 나는 사랑에 대한 일 나중에 이제 그게 그래 된 걸 알고 이제 막 뭐 이렇게 지나갔다 왔다. 네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의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는 그 여자의 남편 다섯이나 바꾼 여자,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에 대한 삶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는 그 여자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주일 예배에 참석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착한 일해라, 죄를 지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아, 난 그래 못해. 아, 힘겨워. 난 못했을 거야. 그냥 예수는 그 여자에게 그냥 말씀을 쭉 전했어요. 처음에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죠.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 설명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죄송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그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대를 안 하는데 저분이 틀리면 사마리아인인데 참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저 사람은 나를 사마리아인 취급하지 않는구나. 저분은 나를 개 취급하지 않네. 사마리아 여자가 마음을 그냥 대화를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개 같은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더니 네가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그 여자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기쁘게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열심히 기도. 여러분 이 각오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마치 이 땅에다가 사과씨를 심으면 그 사과가 씨가 싹이 터서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면 사과가 맺혀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정말 더러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1969년도 김천수 복음을 전했는데, 군대에서 저는 제가 통신훈련소를 하나님 보내기 너무 감사한 것은, 거긴 큰 통신교육부대인데, 매주에 수백 명의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가고 나고 하는 데인데, 거기 교회도 없고 군목도 없었어요. 제가 거기서, 제가 그 병사지만 군목 노릇하고 뭐 교회 다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제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외출 외박을 한 번도 못했어요. 토요일 날 외박 나가는 외출 나가는데 전 토요일 날 신병 들어오면 기독교인도 따로 분류해야 한 일 해야 했고 그 다음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개인 상담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외출 외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기 휴가만 나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이 대부분 뭐 교회에서 전도사 했던 사람 그리고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그런데 군대가 딱 한 달 지나면 술 다 마시고 담배 다 피우고 세상은 똑같아져 버려요. 오히려 세상 사람은 더 한 거예요. 제가 제대를 하면서 뭘 하려고 생각했냐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모르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 우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마다 보통 교회에서 다 하는데 성경학교 하면은 강사가 없어가 막 특별 강사를 초대하는데 강사 구하기 어려운 걸 알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다가 우리를 알리려고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 대전에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잡지가 딱 하나의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사를 찾아갔어요. 그 총무가 저하고 좀 잘 아는 분인데 총무 되시는 분에게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했어요. 내가 이번 여름에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여름 방학이 전에 어린이 교사들을 불러가서 훈련을 시켜서 강사로 각 교회에 보내야겠다. 그런데 광고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 총무 되시는 분이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진짜 좋은 하나님이라고 무료로 광고를 내줬어요. 저는 막 그날 대전서 광고 막 나올 때 너무 기뻤어. 야, 이건 어떻게 무료로 막 돈도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딱 그 사무실 나와서 딱 보니까 오후 2시인데 포켓에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김천까지 가야 하는데. 대전 시내를 벗어나는데 시내 막 버스 타면 가까운데 버스 타고 걸어 나오니까 오후 2시에 출발한데 이제 그때 봄이었는데 딱 대전 시내 딱 벗어나니까 이제 제가 지더라고요. 시내 벗어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린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런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저희들 그 김천 조그만한 사무실 그거 안 되니까 좁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여튼 그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이거 하시겠다.
제일 어려운 게 광고인데 광고가 되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딱 시내 번호 경찰 검문소가 있는데 어둑어둑한데 제가 걸어가니까 경찰을 저를 부르더라고요. 좀 이리 좀 오세요. 갔어요. 가니까 당신 어디 가느냐? 김천 간다. 그래서 아니 걸어서 가느냐고. 내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여비가 없어서 걸어간다고 그랬어. 이분이 하면 아, 집 떠나서 여비 떠지면 얼마나 어려우냐고. 여기 기다리라고. 내 차 하나 잡아줄 때 타고 가라고. 근무소에 수많은 추억들이 오가고 하는데 그때 경부 고속도로 없을 때니까요. 경부 거기 경부 지 주통로인데 계속 차를 태워서 세워도 운전사 이런저런 이유대로 안 태워주는 거예요. 제가 경찰관은 나 그냥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 좀 기다리라고. 뭐, 하나님 걸어가겠다고. 그런, 10시쯤 내 거의 조만데, 뭐, 정약인가 좀, 조만한 기차역인데, 그 앞에 왔어요. 그 동네 청년들이 나를 보고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이리 와봐요. 그래서 갔어요. 청년들이 또 이놈들이 날 때리면 어찌나 또 걱정도 했어요. 어디 가세요? 아, 김천 간다고. 아, 그 집 자고 가지 그래요. 잘 때 있느냐고. 여기 우리들 청년들 모여 노는 데 있는데 그것 좀 잡아야 된다고. 청년들 모여서 막 핫도 치고 놀더라고요. 고맙다고 구석에 앉아서 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도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 내고 난 뒤에 다시 광고를 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집한다고. 첫해 20명이 왔어요. 교사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좀 다 남녀 교사가 20명 왔는데 오늘 그날까지 우리가 있을 집은 그냥 우리 있을 정도는 되는데 남녀 젊은 교사 함께 지낼 만한 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집이 마련이 되고 그 얘기 다 못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훈련 받으러 온 사람이 시골에서 쌀도 가져오고 된장도 가져오고 또는 배추도 가져오고 한 달 동안 이들이 믿음에 훈련하고 음악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쭉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해 저희는 25개 교회 초대를 받아서 가서 약 12,500명의 주일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고 약 250명의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전문의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구원받은 그런 간증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가는 때도 여비가 없어가지고 추록 손들어 타고 가고 돌아갔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내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한 게 왜 불안하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아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 계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그게 명백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순수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인간 수단과 방법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것이 인간의 수단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서 감사한 것이 내가 단순한 수단이 좋았고 지혜가 있고 잘난 사람이라면 내가 내 수단을 지워 살았더라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싶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심장이 안 좋아 죽을 뻔했을 때 내가 위장이 안 좋아 저 위궤양으로 막 고생했을 때 내가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를 도울 거야 이 문제 내가 해결할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이 서초구청과 재판 이겨가지고 이 교회 중공금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울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을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같고 어려운 일 다 지금 막 고민되고 두려움이 되는데 반대로 내 속에 어떤 큰 두려움이나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루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 참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간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잘해서 자격증도 얻을 수 있고 시험을 쳐서 뭐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지 어느 누구라도 전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일하시면 어떤 문제든 그분 앞에는 문제될 게 없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처음에는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꾼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에 설교를 한 시간 들어도 아 지금 뭐 아는 이야기 아 또 저 이야기 하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으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마치 땅에 씨를 밀을 심거나 보리를 심으면 싹이 나서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면서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한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세상 날 너무 세상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삭막하고 시간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마음이 겸비해지면서 내가 무익한 인간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전까지 내가 막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뛰어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생각을 가진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사람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면 그 사세 주위를 자꾸 불안한 요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비난하는 그런 마음 다 죽어버려요.
내가 부족한 마음이 가지면서 마음이 겸비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기에 좋은 형편으로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이제 이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주의 말씀 받은 후에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네.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시겠네. 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네. 그럼 이게 문제가 안 되겠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쪽으로 그 마음이 변해지고 달라져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대적한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사랑하는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제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서 성경차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제가 다치는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이야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이걸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심이 오는 거예요. 행복한 거. 일어나오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기쁨이 내 마음에 오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긍정적인 사람. 이번에 제가 사람들 몇몇 분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해서 구원도 받고 했는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 귀한 그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번에 우리 강도 만난 자 이야기 했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집에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 과정에서 강도 만난 자가 막 불평했습니까? 화냈겠습니까? 짜증냈겠습니까? 왜 우리 엄마는 전화도 안 하나 하고 그랬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저 사마리아인이 나를 도우려면 저분도 내가 강도 만난 거 분명히 보아 알진데 이 근방에 어딘가 강도 무리들이 있는 걸 알면서 저러다 저분도 강도 잡히면 나처럼 되는 거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돌보는구나.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아내한테 불평하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아이들께 막 화내고 과음지르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맙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동네는 그 가정은 그 동네는 그 마을은 그 나라는 다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됐지.
반대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남을 막 저 뭡니까 무시하고 웃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 주변에는 늘 삭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세상에 뭐 이제 공해도 정신적인 공해에 그런 사람만큼 더 큰 정신적 공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악해지고 나만 생각하게 되고 남을 막 내 속이고 싶고 사마리아 여자가 생전에 갖던 그 마음을 우리 성경에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사마리아 여자 마음이 변한 것처럼 달라지는 그 모습을 저는 우리 강남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나면서 그 형제자매에게도 성경에 있는 똑같은 이런 변화의 마음을 자주자주 저는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자매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처럼 분들이 자기 앞에 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하러 와요. 너무 행복해. 내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하겠어요? 아무 위로할 마음 없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매님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줘요. 그냥 성경 한두 절 펴놓고 예수님의 존재가 그 자매 눈에 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자매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 참 너무너무 좋은데 금방 집에 가면 마음이 변해요. 자매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매일 말씀도 해야지. 좋잖아요. 저도 자매님하고 똑같아요. 나도 집에서 말씀 안 읽으면 내 마음이 말씀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지면 어떤 일을 나한테 하나님 안 도우실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도우실 걸 확실히 믿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멀어지면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안 도우실 것 같은 마음이 만들어져요.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때 막 오만 가지 수단이 동원되고 방법이 동원되고 고민이 또 오고 막 걱정이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겪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계신 나를 지키실 거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싸울 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 많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그 없이 수없이 많은 대적하고 싸울 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그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넌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오늘 네가 모욕하는 마음군에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지라 내가 네 목을 베고 네 고기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밥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만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골리앗 너무 큰 장군인데 키가 3m나 되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다 떠는 거 있어라. 백성도 떨고 사울 왕도 떠는데 다윗 하나도 떨지 않았어요.
너 오늘 내가 목칠 거야. 하나님 여호와 이러면 내가 가. 여호와께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질 거야.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여러분 닥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래 이 문제 내가 해결할게, 너 못하잖아 다윗아, 너 골리앗 못 이기잖아, 너 못 이기니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너 골리앗에게 죽으면 내가 너를 하려고 하는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너 죽게 안 할게 하는 다윗의 그 확실한 마음을 아니까 그 큰 장군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어.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할례 없는 사람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단이나 지혜나 방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면 내 노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될 때가 여러 차례 옵니다. 그야는 우리가 잘 살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마음으로 살 때 모든 걸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김천에 처음에 들어가서 그게 아무 우리를 돕는 형제도 한 명도 없었고 자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김천에서 어떻게 내가 김천에 살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딸을 낳고 우리 딸 돌 지난 그 다음 날 대구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김천에서 복음을 대구에서 이제 교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도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눈엔 주님보다 세상에 재물이 더 가까울는지 모르고 주님보다는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 그런 것도 더 좋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위장이 안 좋아서 위궤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 위궤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정말 우리가 대덕 수양관을 살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고 1999년 심장이 안 좋아서 막 죽을 뻔해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홍콩에 갔는데 형제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오늘 오후는 이번 넘어서 목사님 좀 같이 노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시간을 잡았습니다. 뭐 잘했습니다. 족구 한번 합시다. 오후 족구를 한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2시쯤 돼서 점심을 먹는데 삼겹살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막 굽는 게, 아, 돼지고기 삼겹 숯불에 굽는 거 되게 어렵대요. 좀 하면 막 기름이 떠져가 막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고, 거슬러버리고. 새까만 숯불에, 그 돼지고기 그 삼겹살 숯불에 굽는 거 그렇게 어려운 처음 봤어요. 아미 갖다 놓고 놓으면 막 기름이 뚫어 막 불이 나서 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냥 구워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잘 먹었는데, 구워가 먹으라니까. 시커먼 걸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형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많이 가진 게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기대할 만한, 소망을 둘 만한, 마음을 둘 만한 것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으십시오. 세상의 지혜나 방법이나 돈이나 권세 이런 건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절대로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능치 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작정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한국에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말씀 전하는 사경회 뭐 집회 이런 게 참 많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외에 그런 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전도 집회 너무 기뻐하셔서 너무 은혜롭게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또 크라시아스 합창단이 와서, 크라시아스 합창단이 그 이태리에서 대상 받고, 스위스에서 1등상 받고, 와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이 모두 뜨거워하고, 감사해하고, 형제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걸 보았습니다. 서울 지역의 사역자들이 이제 목, 금, 토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오후에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세상에 없어질 것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노후를 맡기고, 여러분 장래를 맡기고, 여러분 자녀를 맡기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 아닌 다른 데 맡겨놓은 거 얼른 찾아와서 예수님께로 옮기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셔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문제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해결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늘 예수님은 충만해 계시고, 그래 이거 어렵지만 주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면 문제가 안 돼.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